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11월이 됐는데요. 그만큼 11월 달은 또 뭐랄까 이제 테마가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그런 또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년마다 테마성 재료가 많이 움직였던 그런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거나 또는 한국경제TV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시 50분,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은 밤 9시에 출연하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보시든 간에 시장의 큰 흐름은 계속적으로 쫓아가시면서 흐름 자체를 잃지 말고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가파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100% 이상 또 금방 또 올라가거든요. 또 거기에서 또 소외가 되는 종목군들은 또안 움직여요. 뭐 오늘 시장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조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큰 상승이 또 이루어졌던 반면에 또안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하고, 거기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조금 읽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시장을 오늘 하루를 보고 난 다음에 정리할 거는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하고, 또 내일 장에서 좀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도 좀더 미리 우리가 경우의 수를 판단해서 보시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은 항상 이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 중에 항상 대박이 터집니다. 자, 지금 1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종목군들이 왔다 갔어요, 그죠?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주도를 하는 것들이 다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도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필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요점이나 중요한 내용을 필기를 해가면서 들으신다면 충분한 이번 달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11월 달에 돈을 벌어놔야지만 12월 달에 좀더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볼수 있습니다. 기억을 꼭 하시면서 급등할 수 있는 재료, 바로 이 유튜브에 있다. 자, 바로 우리한테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더 명심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질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경제TV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시 50분. 월요일하고 수요일 밤 9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제 방송을 통해서도 저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오후 5시에는 우리가 와우넷과 그 유튜브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화요일 날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그때 또 종목 분석 시간 또는 뭐 시장에 대한 부분 함께 같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밴드 서비스가 진행 중이신데, 요게 이제 매일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일단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하시고 나면 와우 밴드라는 것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에 있습니다. 요걸 꼭 보시고, 자,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돼요. 와우밴드를 깔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글이 나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글이 나오죠.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자, VIP라고 뜨면 요게, 사실입니다. VIP.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상루의 빨간 주식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상루의 빨간 주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연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요거를 이제 할때 3명이었는데, 이제 4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자, 빠른 숫자로 채워지고 있는데, 많이들 또 친구 추가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팔 벌리고 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접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사칭 계정이 많아요. 사칭 계정이. 이런 거는 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회사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요거 소식을 눌러보시면 동영상이 막 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가 오늘 0.58%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는 중국 증시였다. 일단 중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간밤에 있었던, 바로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니케이는 오늘 쉬는 날이었죠. 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일본이 11월 4일이죠. 11월 4일, 오늘 일본 증시 휴장입니다. 휴장. 자, 그리고 환율이 1,161원 13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하단에 이제 또 보시면 코스피가 1.44% 오늘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0.92%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바로 신고가라는 게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가 현재 신고가는 아니고요.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나스닥과 다우인데, 자, 오늘 정윤성 앵커, 저하고 이제 방송 같이 한 앵커도 얘기를 했던 것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만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시장 자체가 나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이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절대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죠. 실제적으로 이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갇혀져 있는 자리들이 나타났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이런 흐름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이제 닫혀져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닫혀져 있었고, 마찬가지로 닫혀져 있었죠. 돌파를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방에 대한 지지는 왜 나왔을까요?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요거를 좀 더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잠깐 돌려보시면, 자, 잠깐 지울게요. 네. 2019년도 초까지, 자, 어때요? 고가 권역이 이렇게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닫혀져 있죠. 아무도 이익 실현하지 못했어요. 닫혀져 있는 박스권 상단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2018년도에는 점진적인 금리 어떻게 했어요? 인상을 했죠. 총 4번에 대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자, 그 8월달, 2018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2019년 1월달까지 여기까지 움직이질 않았다는 얘기죠. 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증시가 좀 더 탄력있게 움직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고가 권역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자,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왜 올라왔습니까? 바로 미중 무역 협상도 진전이 생길랑 말랑 했지만, 또 한 가지 더 바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난 다음부터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나스닥을 잠깐 보시면, 자, 반등폭이 어때요? 강하죠?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볼게요. 어때요? 반등폭이 더욱더 높죠? 왜 이런 부분이 나타날까? 결국에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출 위주의 종목 섹터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통화량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똑같은 가치를 화폐에 대한 가치 조금 낮출수록
좀더 수출에 유리한 국면이 되겠죠. 그렇게 살짝 낮추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는 이자를 조정하는 거니까 또는 우리가 통화량에 대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를 함으로써 환율을 낮추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도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는 얘기 얼마 전에 나왔었고 중국 위안화의 절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긴축 통화 싫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국적으로 엔화에 대한 약세 기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수출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해요. 왜? 그만큼 내수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이에요. 경기 침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외에 어떤 게 나라에 다른 나라에 팔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상 수준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 자체를 동조화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만 보시더라도 2100포인트는 넘을 수밖에 없다. 넘을 수밖에 없다. 기억나시죠? 자, 넘을 수밖에 없다. 자, 넘을 때 어떻게 넘습니까? 그냥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후두둑 넘어버립니다. 어느 한순간에 진짜 후두두둑 올라가 버리죠. 자, 여기 고가를 그냥 뚫어버렸어요.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 지금까지 갇혀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갇혀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뚫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미 지수는 뚫었는데 일부러 뚫지 못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다라고 봐야 돼요. 조금 일부러 눌러주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막 올라가고 싶어 하죠. 거리랑 붙여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누르는 겁니다.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눌러줬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좋지 않아. 지수가 가면 안 돼. 근데 오늘 갑자기 팍 삼성전자 풀어버려지니까 지수도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빡 뛰어버리죠. 지수가. 그러면서 수급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다가 오늘은 외국인들이 딱 붙어버립니다. 언제부터? 바로 3일 전부터. 이때부터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이 바뀌어나가고 있다. 이게 왜 바뀌어나가고 있는 기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기점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결정했고 안 했고에 대한 차이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이 다우증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시장에 대한 반등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가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꾸준하게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요 흐름 자체를 좀 더 이어갈 여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가격을 잡아본다면 자, 이런 자리가 되겠죠. 660포인트에 대한 다시 한번 지진 나올 수 있겠지만 바닥을 상당히 잘 다졌다. 자, 이런 거를 월봉과 주봉을 잠깐 보시면 자, 앞에서 나왔던 이 자리가 뭐라 했습니까? 이 자리가 우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해 2018년도 크게 상승을 할 때 누가 올랐어요? 이때 오른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였죠. 제약바이오. 마찬가지 2015년도에 오를랐던 이것도 뭐였습니까? 바로 제약바이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했던 자리에 대해서 지지를 현재 여기서 밟고 맞아 밟고 지금 받은 건 거예요. 자, 월봉을 다시 돌려보면 자, 고가가 여전히 이렇게 이제 닫혀져 있죠. 닫혀져 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단의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다. 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적인 전환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일단 2번 마저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수급 붙여가지고 52,300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55,000원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때는 55,000원 조만간 갑니다. 이게 연말 전에 갑니다. 제가 방송이니까 내년 상반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봤을 때 5만 5천원 갑니다. 일단 쌍봉 형태는 한번 만들 거예요. 쌍봉은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더 뭐 여기서 조금 진행이 되겠죠. 지지부진한 흐름이. 근데 지금은 상방이 상당 부분 열려 있어요. 한 번 더 반응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상단을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지수가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시세를 조금 붙였거든요. 붙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상방 자체가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은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조금 벅나가지고 지금 다시 다른 차트 한 개 읽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감안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 접종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뿐만 아니라 나스닥 기술주들도 상당히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전기전자라든지 SK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어? 한 달 반도 지났죠. 그 뭐라고 했어요? 반디국시라 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 관련주도 지금도 시장에서 상당히 랠리를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기 전에, 이슈가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43,500원대, SK이닉스는 72,000원대부터 주구장창 지금 자리는 우리가 한 번 더 들이대야 봐야 된다. 왜냐? 지수가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봐야 된다. 왜? 금리 인하라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지수가 상당 부분 반등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시장을 읽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자, 삼성전자 잠깐 보시면. 보세요. 지금 사실 올라가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샛별을 만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거를 쫓아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건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아이고. 이게 계속 왜 이랬냐.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잠깐 보시면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상단 자체를 두드리면서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났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연기금에 의해서 받아줬다는 거죠. 연기금에 의해서 바닥을 다져주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상단이 열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조금 여기 중간에 번거롭게 됐네요. 자, 지금 차트가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IT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5G 실적 악재 언제까지 이어질까? 자, 우리 5G 관련해가지고 조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KMW가 지금 오늘 13%가 빠졌는데 자, 일단은 5만원에서 5만5천원 그 사이에 밴드까지 지금 내려왔고 4만9천3백까지 또 내려왔어요. 자, 지금 이 오늘 실적이 나왔죠. KMW가 실적 때문에 악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데요. KMW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실적 나왔습니다. 분기 보고서 나왔고요. 자, 연결 보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바로 적정주가 계산기 쉽게 해볼 수 있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말 실적이 안 좋은지 이걸 보면 되죠. 57761 자, 57761 198423 자, 요거는 이제 교육하신 분들한테 다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자,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우리가 그냥 뉴스만 못 믿죠. 자, 요걸로 금방 5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주가 지금 얼마입니까? 몇 주예요? 요거 중에서 뭘 적으라고 했어요? 요 뒤에 거를 지우고 앞에 거 39803 요걸 적으라고 했죠. 39803 똑같이 39803
현재 주가가 49350. 자, 얼마예요? 분기 8.5배. 8.5배. 비싼 거 아니다, 그죠? 비싼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누적으로 또 한번 해봐야겠죠. 누적으로. 누적으로. 요걸 또 적으면 되겠죠. 자, 138 적으자. 138125099685. 얼마야? 이거는 3분기까지 누적이니까 요걸 봐야겠죠. 10.6배. 자, 지금 자리까지 빠졌는데, 지금 자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 저는 반등 나올 거라 봐요. 요 앞에서 한번 크게 떨어지면서 투매가, 첫 번째 투매가 나왔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이 이평에 대한 120선 지지 자체를 깨고 내려오면서 또다시 거래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이 자리 자체를 지켜줄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 4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타의 종목군들도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실적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적을 쉽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결국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얘기는요, 지금. 자,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안 나왔네. RFHIC는. RFHIC는 실적이 조금 부담되는 자리라 했죠, 그때도. 제가 쫓아가는 건 안 된다 했어요. 지금 요건 이제 적자죠, 지금 적자. 지금 적자였어요. 요번 분기는 적자입니다. RFHIC. 자, 적자죠. 이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좀 열어놓고 관망에 대한 자세를 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 뭐 며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 뭐냐 이게 실적 때문에 빠진다는데 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실적에 대한 적정주가 계산기는 바로 추세를 잡아주는 개념, 추세를. 그게 우리가 당장 내일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잡아주는 개념이 아니죠. 지금 자리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렴하다 비싸다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박쥐처럼 잠깐 그 하루살이처럼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적정주가 계산기를 돌릴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적정주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추세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를 정해주는 그런 적정주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적정주가 계산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지금 5G가 실적 악재라는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와전된 것도 있다, 사실. 와전된 것도. 자, 그런 부분을 좀 더 판단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와전됐다. 자, 그런 거고. 계속 뭐 써진 시스템도 볼까요? 이것도 아직까지 실적 발표는 안 했네요. 자, 다산네톡스도 다산네톡스 아예 안 했고 대신 앞서 봤던 우리가 지금은 엔텔스 이런 것들도 지금 요금제 관련 기업이거든요. 요금 스마트폰 요금 관련 기업이죠.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권역에 바닥을 다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그 요금제가 비싸질수록 수익이 올라가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하고 보시죠. 자, 그래서 지금 5G에 대한 실적 악재는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본다. 결국 방금도 해봤지만 그렇게 실적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높았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참고를 하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등 나온다! 반등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 디스플레이 장비주 성수기는 아직 안 왔다. 자, 반디국 시중에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오늘 반등이 상당히 컸어요. 결국에는 세 가지죠.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딱 여기 요대로만 외우면 됩니다. 요대로만. 외울 필요도 없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뭐예요? SNU,
SNU는 작은 자잘한 기업이라고 했죠. ICD, SFA, 오니가 EPS, AP시스템. 자, 요거 외워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다? ICD. 그죠? 근데 SFA는 뭐다? 우량하다 했죠. 우량하다. 제일 라인업이 많다. 블루칩이다. 그죠? 그 오닉 IPS는 오닉 테라 세미콘하고 합병이 된 기업이다. 그게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다. AP 시스템은 혼자 보지 말고 뭐랑 같이 보자 했어요? APS 홀딩스랑 같이 보자 했죠. APS 홀딩스. 이해가 되시죠? ICD는 뭐, 무슨 라인? A3 라인. 자, 이거는 삼성에 상당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거기 기술적인 부분으로 중국 쪽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 요 기업과 관련된 것이 뭐다? FPD. FPD. 뭐라 했어요, 이제 FPD가? FPD냐, PFD냐. 헷갈리네.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평판 디스플레이라죠, 평판 디스플레이. FPD였나? 아, FPD. 맞네. 평판 디스플레이.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ICD가 계속적으로 얘기 나온다 했죠.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반등 나왔어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계속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지금은. 자잘한 것들 볼게 아니고, 제가 딱 집어드리는 종목군만 봐야 돼요. ICD 어떻게 된대요? 신고간다 했잖아요. 지금 신고가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지금 여기 2017년도에 찍었던 신고까지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저갈수 있다고 봐요. 안 가면 이렇게 안 와요. 앞에서 두 번, 여기서 두번 때리면 9%, 그 다음날 18%, 17% 때렸어요. 이렇게 빼고 여기서 돌려 올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걸 돌려서 올린단 말이에요. 돌려서 올린다는 거죠. 그것은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신 있다는 얘기죠.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성수기가 항상 4분기, 1분기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매출이 가속화되는 것이 그런 때까지 좀더 이런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대신에 항상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할때 어떻게 하랬습니까?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죠. 그런 것들만 기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자. 자, 그리고 빠져있던 제약바이오 지수 상승에는 필수적이다. 무슨 말이냐?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순환매로 들썩들썩거리거든요. 들썩들썩거립니다. 자, 이 시간에 했던 종목만 볼게요. 이 시간에 했던 것들만. 일단 펩트론 뭘 했어요? 임상 파킨슨병 관련해가지고 임상 이상 환자 모집 중이라 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크게 돌아서면서 자,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자, 안트로제. 자,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있는 게 필룩스. 자,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지금 상한가 찍으면서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 IT만으로는 지금 버겁거든요. IT만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지수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래 항상 이렇게 바운더리 자체가 컸던 제약바이오가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줘야지만 증시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주 형식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큰 바운더리가 있다면 이게 내 포트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바운더리는 뭐예요? 여기에 이제 반디국시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곁다리로 조금씩 사줘야 되는 게 테마, 개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곁다리로 이렇게 조금 붙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트가 구성이 돼줘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건 급등락이 좀 나오거든요. 그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으면. 대신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추격해서 봐야 됩니다. 공개 방송할 때꼭 보세요.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령제약. 자, 보령제약이 자, 터졌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보시면 언제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강하게 나왔죠. 알펜다졸 갖다 붙였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 했을 때 했어요? 항암 관련. 항암제 관련 연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 임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신고 간다 보거든요. 네, 그림 상당히 잘 만들었고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기서 신규주가 한 번만 빵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 이미 시세가 또 나서 또 붙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방도 열렸지만 하방도 열려 있어요. 그걸 감안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자, 대정학음. 아, 대정학음 제가 알기로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정학음도 오랫동안 했죠. 오랫동안 이게 시세가 지금 13,000원대 계속적으로 머물다가 지금 시세가 이번에 강하게 튀는데, 앞에서 한번 나왔을 때는 펜벤다졸 관련해가지고 원료 의약품 납품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는 지금 아무런 소문 없이 지금 반등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 실적적인 이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한여행 관련한 이슈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제 이런 시점에서 주가가 한번 반등 나오고요. 근데 앞에서 들어왔던 이런 수급은 새로운 세력의, 신규적인 세력의 유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의 이 봉은 앞에 있던 물량에 대해서 해소를, 그러니까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이 SK바이오랜드. 자,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뭐, 요 기업이랑 KCI 두 가지가 가장 크죠. 지금 이런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 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거든요. 화장품 업장이, 업황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뉴스가 나온 걸 본다면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 중국의 시진핑에 대한 방중도 나타날 수 있다. 협의 중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방중 이후에 또다시 시진핑도 우리나라에 대한, 뭐랄까요, 또다시 한중 정상회담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형성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CD. 자, ICD가 이게 주가를 상당 부분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 붙이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 반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네, 지금 시세를 낼 수 있는 반등입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요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원대부터 해서 지금 15,800원이거든요. 58%, 60% 가까이 올랐는데 추가적인 부분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자,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주식을 한번 다 봤고요. 항상 이제 오르면 이제 조금은 달려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수익을 크게 나기 위해서는 항상 급등하기 전에, 급등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고 그 종목을 미리 매매를 해줘야지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올라간 종목을 산다면 수익이 크게 나지 않거든요. 항상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미리 컬렉트하는 단계다. 컬렉트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어차피 테마주가 또다시 한번 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시기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서 주식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